연희야 괜찮아? 아, 너 배 아프다며. 빨리 병원 가자. 괜찮아. 생일 파티는 하고 가야지. 야, 엄마, 너 지금. 아이, 봐. 얼른 일어서. 얼른. 괜찮다니까. 케이크도 자르고 소원도 빌고 선물도 받아야지. 내 선물 샀다며. 연희야. 얼른 선물부터 줘. 짜잔. 와, 이쁘다. 마음에 들어? 어, 너무 이쁘다. 아, 아. 어? 야, 안 되겠다. 빨리 병원 가자. 당신 누구야? 아저씨! 나요! 아, 당신 누구야? 아저씨! 아시죠? 나요! 이거 아무나! 나요! 나요! 누구였지? 누구였지? 아!
설마. 설마. 방금 전 사망하셨습니다. 누나. 이제 안치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안 돼. 심장 달래는 것 좀 다시 한번 해봐요. 아직 안 죽었어. 누나. 우리 아들 아직 안 죽었어요. 안 돼. 하지 마. 연희야. 정신 좀 들어? 이놈 자식이 결혼식 앞두고서 몸조심 하랬더니 감기나 걸려가지고. 아, 이게 뭐야? 아이고 땀 좀 발라. 약 대령입니다요. 아빠, 오늘 좀 어때요? 열은 좀 많이 내렸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언니 얼른 약 먹어. 그래. 맞아. 결혼식 날 이게 뭐야? 아이고. 신혼여행 가서 위대한 첫날밤 치르시겠나? 그래 연희야, 얼른 약 먹고 준비해야지. 아빠가 너 때문에 밤 꼬박 새셨어. 당신도 그만 준비해요. 내가 연인 챙길게. 준이 너도. 응? 나가 아빠. 그래 그럴까? 자. 가자. 엄마. 응? 왜? 아직 몸이 안 좋아? 나 이 결혼 꼭 해야 하는 거지? 이 결혼식.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다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란 말 알지? 응? 그래, 어서 서둘러. 아이고, 이러다 늦겠다. 어서. 축하하네, 자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정 회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들어가시죠. 저 영감은 오늘같이 좋은 날 꼭 죽은 사람 얘기를 해야 되나? 죽은 사람이라니, 언니는. 아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오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4대 동자 드디어 장가가는데. 어서 오세요. 백 회장. 안녕하세요. 축하해. 아이고. 어머, 진 회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 주가도 연일 상승세인데 곽 회장님 지방과 사돈까지 맺고 자네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겠구만. 응? 사람아, 조금만 말은 무슨. 저기 자네 회사 전속 모델 김세라 아닌가? 응? 잠깐만. 응? 아유. 하여간 못 말려. 저 친구는 연예인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내가 뭘 했어. 그 뷰티샵은 헤어는 잘해도 메이크업은 꽝이랬잖아. 거기서 하지 말랬더니. 언니 좀 웃어. 표정이 왜 그래? 감기기가 좀 남았나 봐.
컨디션이 안 좋아. 긴장해서 더 그럴 거야. 정말 많이 안 좋아? 어지럽기도 하고 배도 좀 아프네. 연희 선배. 성균 오빠. 신부부로 여기 들어와도 괜찮은 거야? 신랑이 신부 결혼식 전에 보는 건 안 되지만 오빠는 언니가 제일 신임하는 대학 후배니까. 여보세요? 어 그래 나야. 오늘 진짜 예쁘다.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선배. 오래오래. 고마워 성빈아. 연희야. 어머 이게 누구야. 너무 이쁘다. 나 사진 좀 찍어줘. 축하한다 얘. 좀만 더 붙어봐. 신부님 나가셔야 합니다. 신랑분 입장하셨습니다. 잠시 후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님이 내딛는 한 걸음마다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입장! 잘 지내지? 난 돈도 잘 벌고 오빠 없이도 씩씩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엄마랑 외삼촌도 건강하게 잘 지내. 소라도 잘 있어. 이제 더 힘든 건 없는데 집에 뭐라 그러고 나온 거야? 새벽기도. 오늘 시아버님 기일이거든. 동현이 형 나왔어. 연희 선배도 왔어. 형 알아?
이 아줌마 매년 한 번도 안 빼놓고 여기 찾아오는 거? 참, 형 복도 많다. 선배, 이제 여기 그만 와. 선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형 뭐하러 찾아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잘 살아야지. 선배가 아직까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누가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아?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난 여자가 이러는 거 오히려 위선으로 보여. 여기에만 매번 오면 넌 똑같은 말 하더라. 선배 그만 와, 이건 아니야, 기타 등등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랬나? 용서받지 못해서 그래. 내 죄가 많아서. 누구한테 용서받길 원하는데? 동현이 형이야? 남편이야? 아니면 선배 자신이야? 선배만 말아. 하지만 너는? 너 잘 살고 있는 거지? 내 얼굴에 안 쓰여져 있나? 잘 산다? 연애도 못하고 죽은 듯이 일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에이, 아줌마 왜 이러셔요? 나 여자들한테 인기 폭발인 건 몰라? 언니 주스? 주방에 변고기 대게 안 보이네? 아직 안 일어났나? 새벽 기도 갔어요. 새벽 기도? 아, 언니, 걔가 효부는 효부인가 봐요. 시아버지 제삿날엔 꼭 잊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가네? 어? 어, 오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니? 어차피 아기도 못 받는 거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닐 테고. 언니. 올라가 봐라. 네. 아, 진짜. 언니 왜 그래요?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새벽기도 다녀온 거야? 당신 안 일어났어요? 아, 당신이 깨워줘야 일어나지. 일리 와서. 어머! 아유, 5분만. 아니, 1분만 이렇게 더 있자. 오늘 아버님 제사한 거 몰라요? 나 엄청 바빠. 아이고, 우리 이쁜 마누라 오늘 또 힘들겠네. 아유. 아유. 어? 너 어디 갔다 오냐 이렇게 일찍? 새벽부터 어딜 갔다 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왜 몰라? 너는 취직해서 첫 출근하는 날이잖아. 오늘 오빠 기일이야. 목날개신이 기일이 어딨어? 알면 뭐, 입에 풀 칠하기도 힘든 판에 먼저 간 불효자식 제사밥이라도 챙기라고? 엄마! 자, 우리 예쁜 공주님 다 됐습니다. 언니, 나 머리 묶으니까 이뻐? 소라가 물어보잖아. 하여튼 기집애가 가자 소라야, 유치원 늦겠다. 싸가지 없는 기집애.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님. 에이그, 소라야. 삼촌 알통 한번 만져볼래? 싫어, 징그러워. 아, 나 내릴래. 아이고, 이뻐라.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이뻐라. 야, 넌 아침 먹으랬더니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빨랑빨랑 먹어치워야지 나도 설거지하고 나갈 거 아니야. 누나, 잠깐만. 배 좀 만져볼래? 왕자 끝내주지. 왕자 끝내준 뭐 할게요. 백수건 달 주지. 아이, 진짜. 아,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 때가 있다. 때가 있어. 온몸만 새까만 때가 꼬질꼬질하다, 이놈아. 꼬질꼬질해. 진짜, 누나.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우리 집에 식충이로 빌붙어 있을 때냐고. 야, 요 몸매 자랑하지 말고 요걸로 나가서 여자를 후려치든 매치든 돈을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야. 돈! 생활비! 생활비! 참,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만 사나? 이 지적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 나는 지적 수준이 딸려서 오로지 돈이 최고다. 왜? 어쩔래? 얼굴이 힘을 걷게 생겨가지고는 공부라도 못해서 말도 안 해. 멀쩡한 대학 나와 고시까지 봤던 놈 어떻게 유명 욕거리냐. 아이, 미친. 썩을 놈. 엄마, 응? 이걸로 간단하게라도 오빠 제사상이라도 차려. 갔다 올게. 아영아, 내 삼촌 만 원만 꿔줄래? 뭐 없으면 5천 원이라도. 야, 야 나 이 썩을놈아, 이놈아, 야 이놈아, 야 나 이놈아, 미친놈, 저런 썩을놈 미친 개자식 저새끼. 오늘 동현이 기일이라며. 근데 또 콜라 떡가리고 화영이 알면 또 난리 칠 텐데. 시끄럽게 난리 쳐봤자지 뭐. 근데 찬씨가 우리 남매가 얼굴이나 몸매나 유전자는 타고났나 봐. 너나 나나 어딜 가도 절대 안 빠지지 않냐. 화영이도 봐라, 어딜 나도 빠지나. 그건 그렇지. 아, 인정. 아휴, 이 미모에 이 얼굴에 네 매형은 그렇다 쳐도 우리 금쪽 같은 아들 동현이만 살아있었어도 내가 사모님 소리 듣고 큰 소리 똥똥 치고 잘 살았을 텐데. 아이, 우리 아이고, 아까 화영이 앞에서는 불효자식 제사밥이 뭔 소용이냐 뭐 어쩌고 했었더니. 뭐 불효자식은 뭐 자식 아니대. 아휴, 그래, 부모보다 먼저가 너무 이질난다. 그저 너랑 나 두 남매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어쩌겠냐. 화영이고 싸가지 없는 게 집에는 믿을 것도 없고. 그래, 맞아 누나, 인정. 아이고, 야, 파출부라도 나가고 싶은데 이제 늙었다고 누가 불러주길 하나. 시장 바닥에서 채소 장사라도 하려니까 다들 늙은 할망구들 불쌍하다고 할망구들 것만 팔아주지. 그렇다고 이 나이에 벌써 경로당 가리? 그렇다고 방바닥에 엎드려 바퀴벌레랑 친구하리? 알아, 안다고. 알아, 가 콜라텍 가서 신나게 놀아. 아, 인생 뭐 있어? 알겠지? 그치? 그럼.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끝마쳐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아. 아싸! 어? 사랑 지인 있어요? 누구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 아무도 없어요. 아, 무슨 일입니까? 아, 저 혹시 여기가 배추자네 집 아닙니까? 아닌데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여기라고 했지? 맞아, 골목 꽃집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자, 어서들 가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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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 만난다 분명히. 아이고, 아니, 가세요. 가세요. 요즘 안파크로 경기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다들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고객 서비스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누구?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오늘 첫 출근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더 길게 말 안 할게. 앞으로 지갑 봐주는 거 내 사전엔 없다. 알겠니? 자, 오늘은 이상. 치즈. 위스킨. 재작년에도 못 오고 3년 만에 왔구먼요. 지를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낯짝 보일 시간이 있었어야지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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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인사드려 큰할아버지죠. 응? 응. 아, 절을 해야지 절을. 아, 왜 때려? 아유, 아주버님. 아유, 아주버님, 아이고, 제가 그 은혜도 못 갖고, 아이고, 아주버님. 아유, 웬일로 몇 년째 안 보인다 했더니만 제사 때마다 초소란, 아유, 속상하지 세대. 갈비도 안 됐어요? 응, 응. 먹어, 먹어. 아니 근데. 세긴 아직 임신 소식 없지요, 형님? 아휴, 돌아가신 아주버님이 얼마나 상심하실고. 아,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이런 훌륭한 가문에 씨가 발랐으니. 하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요. 아, 사촌도 정치 집안씨잖아요.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아, 내 얘기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 집 올 때마다 사람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해요? 또 양자 얘기 꺼내시려 그래요? 아니, 우리 병국이가 5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아, 지금 병국이가 문제야? 새댁이 문제지? 아, 새댁이 애기를 못 갖는다며?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지금? 형님, 지는 우리 정씨 집안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 새애기가 자궁암에 걸려서 애를 못 갖는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친척들 간에. 그러니 우리 호식이를 양자로 들여서 대를 잇자는 건데 그게 잘못된 말인가요?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 자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나? 어떻게든 양자로 들여서 우리 집안 재산을 얻겠다 그거 아닌가? 하, 아이고, 아이고, 생사람 잡네. 에? 내가 과거 막 놀던 내 팬네라고 이렇게 까놓고 무시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보, 당신 죽고 나니까 나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네. 아이고 여보. 그만들 하시게. 그 종갓집 재산들 이게 무슨 추태들인가? 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겠네, 질보. 아무리 요즘 세상에 가문이니 뭐니 고리타분하다 해도 그건 다 무식한 무지랭이들이 떠들어대는 얘기고, 어쨌든 대를 이어야 하는 건 맞는 말일세. 그 새애기 자궁암에 걸려 아기를 못 갖는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 말해보게, 사실인가?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소문이에요. 누가 그런 이상한 소문을. 걱정 마세요. 얘네들 분명히 아기 낳을 겁니다. 네, 낳고 말고. 담배 연기 희미하게 죽한 가스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 입마저 잊은
잊은 채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랑을. 이화영이 왔죠 우리 딸. 고생이 많지. 엄마 술 먹었어? 술? 아니 잭 아주 아주 손톱에 때라. 오늘 오빠 기일인 거 잊었어? 내가 아침에 돈까지 줬잖아. 오빠 제사상이라도 차리라고. 응? 엄마.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아니 얘가 그 꼴라 5만원 줘놓고 생생을. 야. 죽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제사밥이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총각 귀신 된 놈만. 도대체 왜 이래? 엄마 친엄마 맞아? 어떻게 불쌍하게 죽은 자식 제사밥도 안 차려줘? 야, 내가 제사밥이라도 차려주면 억울하게 죽은 우리 동현이가 살아 돌아온대냐? 이 애미 앞에! 낯짝이라도 한번 보여준대? 엄마! 정말 난리! 동현이 꺼내지 마! 기집애한테 미쳐서 진생 망치나. 야, 내가 왜 그런 놈을 위해서 제사밥을 차려주냐? 네가 있냐는 네 손으로 직접 차든가 말든가 이놈 기집애야. 나는 아들 낳은 적 없다. 알았냐? 그날 가스바 화영아. 원래 처녀 총각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다더라.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냐? 다 아니까 그러는 거지. 세기 자궁암에 걸려 아기를 못 갖는다는 게 사실인가? 말해보게, 사실인가? 어, 어머니! 엄마! 너희 둘 이혼해라. 네? 못 들었냐? 이혼하라고! 이혼! 어젯밤에 제가 애들 불러다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이혼하라고. 아니 사부인. 정 사장도 내가 불쌍해 못 보겠습니다. 저 이 사람 포기 안 합니다. 이혼 못 한다고요. 대물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 네가 사람이야 이놈아. 당신 벙어리야? 죽을 줄 알아도 졌어? 이미 없어? 왜 말을 못 하냐고. 무슨 일 있어도 손잡고 말 거야. 처벌도서라도 우리 병국이 자식 낳게 하고야 말 거니까.